당정만 16번을 바꾸며 7번 총선에 도전, 불사조 피닉스에서 따온 일명 피닉제라는 별명을 얻은 6선의 이인재 의원이 또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역시 불사조라는 감탄인지 조롱인지 모를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이인재 전 의원뿐 아니라 여야 원외 인사들의 총선 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종로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른 선점으로 눈길을 끈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최근 헤럴드를 매각한 홍정욱 전 회장도 핫피플로 떠올랐고요. 계속되는 정계 복귀 질문에 제 머리 못 깎는 법이라고 답변을 해서 온갖 추측을 낳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나는 출마 생각 없다 라면서 다시 한번 정계 복귀설을 일축했지만 여전히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민족 속은 또 어떤가요? 거세지는 총선 역할론에도 묵묵부답인 상황. 하지만 패북으로는 계속 정치 참여하고 있다는 거. 야권과 달리 벌써부터 다양한 후보들을 띄우는 여권에 총선과 대선을 한 묶음으로 가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총선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전 들어온 뉴스 속보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모친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석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봉하마을 추도식에 못 가는 유시민 이사장이 아쉽지만 죽음이 애통하진 않다라는 이야기도 밝혔다는 뉴스 속보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종천 의원님. 네. 이인재 전 의원은 그러면 이번에 7번 총선에 도전이에요? 8번째죠. 8번째. 왜냐하면 저 16년도 20대 총선에서는 낙선을 했으니까. 낙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88년도 13대 때부터 2016년 20대까지 그중에 중간에 15대가 빠져요. 그거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느라고. 그때 도지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15대 한번 빼놓고 13, 14, 16, 17, 18, 19까지 되고 예. 20대에 낙선을 했죠. 21대 이번에 또 나오신다. 또 나오시면 이제 8번째 나오십니다. 거의 뭐 살아있는 근현대사. 돌아다니는 교과서. 예, 뭐 피닉제. 피닉제. 저 당적 변경이 뭐 16번이다. 예. 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명 변경, 분당, 합당 등 뭐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7번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7번밖에 안 된다고요? 아, 16번보다는 작잖아요. 작다, 오케이. 예. 과연 다음 총선에 나와서 당선될지 공천 받을 수 있을지도 또 관심사긴 하고. 네, 그 제가 기자 초년병 시절에 한 벌써 한 9년 정도 전에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이인재 의원 관련해서. 철새다라고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같은 기사를 썼군요. 네, 그랬더니 보고. 네, 그랬더니 그 방 이제 보좌관이 전화가 와서 우리는 예. 절대 그렇지 않다. 철새 아니다. 무슨 네, 소리냐? 무슨 소리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아까 조 의원이 말씀하신 우리는 그냥 당이 있었을 뿐인데 당이 자꾸 바뀌었다. 당이 자꾸 바뀐다. 네, 합종 연행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지.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는데요. 예. 그 이후에도 당적이 굉장히 여러 번. 이제 또 꼭 굳이 아픈 팩트를 다시 꺼내드네요. 기자가 이래서 무서워. 여의도에 지금 피닉제 얘기하고 있는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시대적 흐름이 거슬러 간 인물로 볼 수 있잖아요. 다음 총선에서는 피닉제보다 피닉주가 뜬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또 누구예요? 이현주 의원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당정을 사실은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바른미래당, 국민의당으로 왔다가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적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철새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살아남게 되면 이거는 거의 불사조의 성격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 피닉제 시대를 지나서 피닉주의 시대가 오게 될지도 굉장히 예.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것도 또 관심하네요. 당 이 경로 변경이 상당히 폭이 크잖아요. 네. 민주당, 바미당, 자유한국당.